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매뉴얼을 또 안 따라도 되게 괜찮은지 점도 측면에서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입니다. 구독! 냉간시대 열이 오른 엔진오일 중 어떤 것이 윤활이 더 좋을까요? 자, 냉간시라고 하면 사실 시동 걸 때 얘기하는 거겠죠? 열이 있어야지만 첨가제가 활성화돼 그 열분해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끊어져서 중간 물질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이게 트라이블 퓸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열이 오른 엔진 오일이 훨씬 반응이 좋고 윤활이 더 좋죠. 왜냐면 트라이블 퓸이 빨리 생기니까. 이거 또 하나 더 얘기해줄게요. 유체 윤활 영역에 하이드로다이내믹 쪽 그 영역이 있거든요. 전월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그럼 윤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냉간에서는 사실 이 윤활류가 이렇게 돌아갈 때 되게 뻑뻑해요. 왜냐하면 점도가 높으니까 뻑뻑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면에 대한 보호는 되겠지만 윤활의 측면에서는 저항이 많이 가 고온에 올라가면 묽어지기 시작하는데 저항이 적어지면서 윤활성은 좋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모든 엔진의 마모는 시동에서 걸려요. 시동할 때 일단 윤활유가 돌기 시작해서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윤활막이 생기고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워지는데 초기에 다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간시에 더 안 좋다는 거죠. 답이 됐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 계시나요? OW30 거기에 엔진 코팅제를 넣으면 냉간시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 효과는 조금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낼 거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 엔진 코팅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마모 방지나 마찰 조정제 이런 걸 주로 많이 넣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첨가제를 넣었을 때 효과를 확 느끼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효과로만 내기 위해서 그냥 그룹 2나 그룹 3에다가 이 첨가제 섞어서 넣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냉간시에는 뭐가 문제냐면 시동 걸 때 시동성, 즉 점도가 얼마나 묽어지느냐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 그거는 기후의 영역이거든. 첨가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 코팅제를 일반 그룹 3나 그룹 2에 섞여 놓은 것들을 넣게 되면 냉간시에 효과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첨가제 자체에 기후를 좀 좋은 걸 썼다. 이게 1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0% 들어가는데 많이 효과 있습니까? 아, 효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냉간시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마찰 조정제가 있어요. 트라이버 필름이 생기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가서 표면에 물리적으로 극성으로 붙어버려요. 트라이버 필름을 만드는 마모 방지 첨가제나 이런 것들이 좋은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붙어있는 게 견고하다면 초기 시동 걸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알림 설정.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매뉴얼 상에는 0W30인데 OW30을 타는 게 더 나을지 또 매뉴얼을 또 안 따라도 되게 괜찮은지 점도 측면에서는 매뉴얼 안 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 사시는데 OW도 충분하지. 저원에서의 시동성이나 그런 유동성 이런 걸 보는 건데 OW나 0W나 뭐 0도 안 내려가는 데서는 충분히 버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매뉴얼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첨가제 즉 성능에 대한 문제예요. 매뉴얼에서 API SP급을 써라 라고 써 있고 아니면 ACEA C3 뭐 이런 걸 써라 라고 딱 써 있는데 매뉴얼 안 따르고 나는 이 밑에 거 쓸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규격면에서는 매뉴얼을 따라주시는 게 좋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무조건 0W30을 써야지 뭐 0W40 써야지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0W40, 0W30을 만들 때는 고점도랑 저점도의 기후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부분 포션을 그냥 그룹 3로 쓰지 못했어. 반드시 뭐 PAO나 SL을 써야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과거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W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은 기후를 썼다는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거야.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그룹 3로만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아요. 겨울용 여름용으로 쓰기 좋은 엔진오일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계절이 바뀌는 6개월마다 바꿔야 하는지 메탈로젠은 1년마다 교환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안 바꾸고 써도 되는지 엔진오일은 요즘에 다점도로 되겠죠? 0W30, 0W20, OW30 이게 다점도입니다. 다점도로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사계절용이야 사계절용. 만약에 사계절이 엄청나게 온도 차이가 생긴다면 당연히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시베리아 같이 엄청나게 춥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데서는 사실은 바꿀 필요가 없지. 그리고 메탈로젠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타는 사람들은 1년 후에도 내가 생각하는 마일리지 도달을 안 했다면 더 써도 상관없어요. 1년이라는 거는 좀 안 타고 보관해 둔 사람들이 해내서
이게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 1년에는 갈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타는 사람들은 그러면 더 오래 탈 수도 있겠죠. 답이 됐나요?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n!